전반부에서 그 제가 논의한 바, 그 토론한 바에 대해서 편하게 질문이나 멘트 주십시오. 네, 선생님. 잠깐만요.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 예, 제 이름은 박인주입니다. 그 한국 철학계의 이제 현실을 반영하는 키워드로 화제를 선생님께서 생존이라 하셨는데, 그게는 이제 학문으로서 철학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학문이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지금 이제 수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존이라는 이런 키워드로 지금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한국의 지금 학문의 세계를 할까 철학계의 세계가 현실적으로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 하는 것이 좀 느껴지는데,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 사직생의 자세로 학문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실례의 표현입니다. 어느 특정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한국의 인문학이 지금 뭐 쇠퇴하고 있다고 할까, 안 그러면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그 쇠락한 이런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국에 철학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그 오늘의 이 철학의 현실을 생존으로 볼 만큼 그 아픈 현실을 반영을 한다면, 사직생의 자세로 철학계가 조금 더 성찰 내지 반성을 해야만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학의 부재라고 할까. 저는 뭐 전공이 평생교육인데 평생교육도 지금 철학의 부재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삶 자체에 대한 목적과 수단, 그 평생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수단으로 평생교육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목적이어야 할 학문이 수단이 된 현실에 대한 아픔, 이 말씀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한국의 학자들이 누구나 새겨들어야 할 그런 좋은 말씀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이 전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있었죠? 어느 쪽이었죠? 이쪽에 손 드신 분이 계셨는데. 소리 난리에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아, 소리가 좀 한계였어가지고. 제가 질문. 아, 예. 홍예라고 하세요. 제 이름은 홍혜라이고요. 선생님 가르쳤다 보면은 이게 철학이 어렵다는 그 선입견이 조금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그 이제 비평문화, 이제 뭐 학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문단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생산적으로 이렇게 발전 못하고 이렇게 뭐 인신공격하는 그런 거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 외국도 비평문화가 있을 텐데, 외국에서는 어떤 자기 작품이나 자기 학문에 대해서 비평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또 비평자의 그 잘못된 걸 또 비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어가면은 그게 발전이 되는데, 더구나 요즘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옛날보다는 훨씬 다양한,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이것도 하나의 대화 아니겠어요? 비평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유독 세계에서 그 상당히 감정적으로 이 대처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민족 속에, DNA 속에
내가 하는 건 안 되고 내가 제일이고 뭐 이런 뭐 어떤 선생님은 왕자병이라고 그러시기도 하고 이런 DNA와 우리가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혹시 서양에서도 서구에서도 뭐 동남아에서도 이런 문화는 항상 있을 텐데 사람 사는 곳에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조금 다른 점이 있는지 있다면은 그 원인이 우리 자신에게 좀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좀 의심스러운 질문을 한번 해드려봅니다. 이 마이크 답변합니까? 선생님 마이크가 지금 성능이 아주 안 좋습니다. 조금 더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정신분석학에서 그 정신치료의 원리가 그 환자가 자기 자신의 어떤 증상 병을 자각을 하는 그 자각에 이르게끔 그 상담하는 의사가 도와주는 거죠. 당신의 문제는 이거야 라고 직접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닫게 그 도와주고 그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본인 스스로가 이제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인지하고 그것이 어디에서 연원하는지를 스스로 알았을 때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군요. 마찬가지로 그 선생님께서 그 우리나라의 부재한 토론 문화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게 부족한 이 현실에 대해서 잘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정확한 진단이고 그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 민낯이니까. 그런데 저는 거기에 그 좌절하거나 우리를 너무 지나치게 이래서 역전인 거야 이렇게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깨달음으로써 그 문제를 결자해제하는 그러한 그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니까요. 우리 사이에서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이러저러한 조건 때문이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조건들을 바꾸고 또 대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연습을 하고 여기에 익숙해지면 우리도 그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싸우지 않고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고 받아들이는 식으로 그 대화하는 방법을 꼭 왜 못하겠습니까?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일단 뉴스를 검색을 하는데 그 검색하는 뉴스마다 다 그 대화의 불통에 대한 겁니다. 상대를 인신공격하고 거기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이건 대화가 아니라 싸움이죠. 한국 사회가 대화가 불통되어서 일어나는 그 분열과 갈등이 엄청납니다. 제가 어느 사회과학 학자분께 들은 바로는 우리나라에서 그 한국 사회 그 사회 갈등으로 그 소모되는 비용이 몇조 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화에 대한 미숙함, 그 다음에 대화를 사심없이 하지 못하는 그런 데서 치러야 할 대가들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낙관합니다. 우리의 그 민낯이 우리의 그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바닥을 치는 그런 통렬한 반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올라가야겠죠. 저는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계속 대화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은 그 아침에 뉴스의 메뉴거리를 뜨는 정치하는 분들부터 속성수범 뭔가 바람직하고 건설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습니다. 네. 방금 그 하신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데요. 그 원인이
그러니까 그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중국이나 일본도 이제 비슷한 한국처럼 진하지는 않지만 좀 비슷한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그 공자의 그 경 내지는 그 성사상 뭐 군사부 일체사상 그래서 그 스승과 제자 간에는 일방적이고 부자 간에도 일방적인 그런 사상이 이제 그 전해졌고 특히 그 우리 한국에서는 그 조던 시대에 그 이제 주자의 사상을 완전히 그 성경처럼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주자와 다른 말을 다른 해석을 조금이라도 하면은 사문난적으로 완전히 뭐 죽일 놈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고 그래서 서양학문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한 이제 40년밖에 안 되니까 점점 이제 서양 교육을 많이 받으신 교수님 같은 분들이 그 대화법도 익히고 그래서 이제 점점 저는 그 완해될 거라고 보고요. 그거보다 제가 그 우리 한국 철학에서 느끼는 것은 특히 한국이 그 교수님도 뭐 전에 지적하셨지만 사대주의 이게 이제 옛날부터 쭉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도 그 사대주의 사상이 아주 강하게 그 지배를 해서 중국이나 일본은 그 서양 문명이나 뭐 어떤 새로운 용어를 뭐 받아들일 때라도 자기 걸로 그 체화해서 받아들이고 자기 용어를 써서 이제 번역해서 쓰는데 한국만 유독 그대로 쓰고 소위 오리지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물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상 뭐 모든 거에서부터 다 오리지널 그대로 카피해서 그냥 그대로 들여오는 걸 가장 그 좋아하고 그게 가장 좋은 걸로 판단을 하는데 그게 그런 사상이나 그런 게 가장 큰 문제고 철학에서 보자면은 그 일본이나 중국은 그 자기 철학이라는 게 그래도 있는데 한국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 동서양 철학을 그 공자나 뭐 서양 철학을 그 해석하고 주독한 건 있지만 뭐 우리 저 고유한 한국 철학이라고 할 게 있나요? 그런 그걸 벗어나가지고 그 해석하고 뭐 주독한 걸 벗어나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이 그 지적하신 말씀들이 대부분 다 맞습니다. 저하고 입장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선생님께서 아주 그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한국에 과연 고유한 철학이 있느냐? 중국이나 일본에는 고유한이라는 말에 어울릴 만한 사유가 보이는데 한국에는 그게 뭔지 모르겠다. 일단 저는 그 고유함이라는 것이 고정불변의 어떤 실체로서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좀 의심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유라는 것은 역사와 이렇게 전맥이 되어서 계속 흐름을 타고 전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유한 사상이 부재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에 해당할 만한 철학에 해당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추론도 가능하지만 그 흐름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한 거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에 그 우리도 이러저러한 사유의 그 흔적들이 있었는데 그게 계승이 되지 못하고 또 우리 시대
학자들이 그런 전맥된 그 과거의 우리의 전통에 대해서 자료가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전맥되었다는 것은 계승이 안 되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이유로 해서 우리의 그 고대 철학은 아예 없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철학사 그 여러분께서 찾아보시면 거의 대부분 그냥 앞부분에 간략한 정도의 단군신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의 1000년을 훌쩍 건너뛰어가지고 원효가 등장합니다. 원효. 근데 원효는 그 신라시대 사람 아닙니까? 신라시대와 통일신라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면 그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단군과 원효 사이에 몇천년에 이르는 간극은 어떻게 된 거냐? 그 사이에 한국 사람들은 없었거나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기 어렵겠죠. 뭔가 있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 사유의 전통이 지워져 버린 겁니다. 이거를 복원하지 않는 한 선생님께서 하신 한국의 고유한 사유가 있느냐는 질문은 제대로 답변하기가 어렵죠. 뭐 원효만 하더라도 그 승려이고 불교에 귀의한 분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불교 철학자 아닙니까? 불교라는 게 어떤 나라의 그 고유한 철학이 아니라 동양의 심지어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성을 갖고 있는 철학 강론이라는 점에서 뭐 원효의 그 불교에 대한 공헌도 아주 중요한 자산이긴 하지만 선생님께서 찾는 것은 그러한 뭐 보편적인 담론이 아닌 한국의 자생적인 어떤 원시적인 혹은 시원적인 그런 철학의 흔적은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 사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 책에서가 아니라 다음 주에 여러분하고 같이 읽고 토론하게 될 우리 역사의 철학적 쟁점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될 문제이기 때문에 한 주만 참고 기다려주시죠.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좋죠. 네, 박 선생님. 뭐 특별한 그 질문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단편적으로 우리 한국 철학의 이야기를 한다면 1900년 시대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다섯 유영모 선생의 CR 사상 그 부분이 좀 들어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관심들을 많이 안 갖는 것 같습니다. 다섯 유영모 선생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뭐 황석헌으로 이어지는 이런 CR 그 CR이라는 것은 뭐 약간 신학적 냄새는 많이 나지만 한국적 냄새도 많이 납니다. 두 개가 복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용암이 돼서 새로운 CR 사상이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연구를 하셨는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좀 내주고 싶습니다. 우리 시대 인문학은 다 분과화되어 있어서 그 장벽을 서로 넘으려고 하지 않죠. 일종의 직업윤리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신학은 신학자에게, 철학은 철학자에게, 역사학은 역사가에게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영모 선생님이나 함석헌 선생님처럼 신학과 철학에 걸쳐있는 분들은 철학에서 주목을 덜 하는 편이고요. 일단 한국 철학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끼리 혹은 학자들끼리 동의된 바가 없습니다. 누가 한국 철학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 중구난방이에요. 그 다음에 젊은 세대는 한국에도 철학이 있었나? 혹은 현대 철학을 하는 분들이 우리과 교수님들만 또 있나? 이 정도로 거의 그 무지한 셈이고요. 이러한 그 미몽에서 빨리 벗어나야겠죠. 그 한국 철학사를 정리하고 어떤 계승성의 문제가 그 중요한 화두로서 부각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선생님께서 지금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유영모, 함석헌 뭐 이런 그 어떤 신학과 철학을 아우르는 분들을 어떻게 자리매김해서 재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주시죠. 그럼 빨리 우리 진도나 갑시다. 그 고유섭과 서영은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고유섭과 서영은에게 특별히 교수님이 주목하시게 된 계기가 있는가 궁금하거든요. 계기는 개인적이고 우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듣기에 더 재미있을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인천 부평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고요. 고향은 거기는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와 연세대학원을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평생을 공직해왔습니다. 이제 약 3년이 좀 모자랄 만큼 시간이 남은 셈인데 제가 정년퇴임할 때까지 이처럼 인천에서 성장해서 그 연세대의 모태인 연희전문에서 가르친 고유섭 선생님은 저에게 동양 선배나 동문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가깝게 여겨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그 저술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무런 준비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신화적인 글인데요. 우리의 그 미술사와 철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저는 고유섭 선생님으로부터 처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서영원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그분의 소설집을 탐독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특히 그분이 쓰신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는 작품은 저로 하여금 작가가 되게 할 뻔한 그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모방해서 쓴 고등학교 때 제 습작 소설들이 지금 제 숙소 어딘가에 굴러다니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은 들춰보진 않았습니다. 창피해서. 그래서 세상의 실존적인 모순과 구조리를 저는 그 서영원 선생님의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절실히 깨닫게 되었죠. 서영원 선생님하고는 친분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연락도 계속 주고받으시나요? 자주 연락드리진 못하지만 이 책을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이 책에 선생님과의 그 주고받은 서신교환이나 그 학술대회에서의 토론 이런 단계 선생님께서 아주 좋아하시던데요. 교수님께서 이렇게 미술 작품이나 문학 작품에서 철학적인 의미들을 끌어내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예술로부터 철학적인 의미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점에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만나본 바를 바탕으로 그 말씀을 드리자면 작가를 위시한 예술가들은 저는 천재라고 봅니다. 천재가 아닌 사람은 예술을 해서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하여튼 그 예술가들에게는 천재성이라고 이름 부를 만한 깊고 예리한 직관과 통찰력이 있습니다. 학자하고는 다르더라고요. 학자에게는 또 다른 덕목이 필요한데 저는 천재적인 학자는 아직 만나본 적이 있나 없나. 천재와 예술가는 서로 이렇게 타입이 다르던데요. 그래서 하여튼 그 삶과 세계를 자신의 작품에 녹여내는 게 이게 예술가의 과업이죠. 그 어떤 장르에서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표현의 매체는 서로 다릅니다. 어떤 분은 그 그림에서, 어떤 분은 조각에서, 어떤 분은 작곡에서, 어떤 분은 작사에서 등등등. 근데 하여튼 이분들은 다 저마다의 매체로 자신이 그 체험한 바, 직관, 통찰력을 그 훌륭하게 작품으로 형상화 해내고 있던 정말 부럽습니다.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 보면 물론 이거는 실제 사실과는 딱 맞는 얘기는 아니라고 하던데 그 당대의 유명한 궁정악사인 샬리에르가 그 애송이에 불과한 그 젊은이 막 그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천재성에 좌절하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시기하는 이런 그 스토리의 영화 아닙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술가는 그만한 어떤 포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술을, 그리고 예술가를 절대로 그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심지어 대중예술조차도 여러분이 그 전반기에 말미에 감상한 닐 다이아몬드의 B라는 작품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대중음악이 철학의 그 경지에 도달한 그런 아주 드문 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그 대중예술이건 아니면 순수예술이건 좀 예술가의 천재성, 그 다음에 예술가의 체험이 녹아드는 그 작품들은 철학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철학자의 경우에는 개념이 중요한 매체이죠. 그러다 보니까 철학자는 일단 글이 훌륭해야 합니다. 개념을 잘 녹여내어서. 그런 뭐 문학 하시는 분들에게도 중요한 덕목이지만, 제가 아는 철학자들의 그 작품들을 보면 일단 글의 때깔부터가 일반인하고는 다릅니다. 니체가 그렇고, 레이가 소프트웨어에 나온 하이데거, 비트겐슈타인 뭐 이런 사람들 다 너무나 글이 훌륭하죠. 예술가가 자신의 고유한 매체를 통해서 표현해낸 직관과 통찰력을 철학자는 개념으로서 해석해냅니다. 이 해석, 이 조탁의 과정이 또 제가 늘 그 강조하듯이 너무나 탁월하고 아름답고 완벽합니다. 훌륭한 고전들, 현전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그 기쁨, 지복이 저는 그 훌륭한 작품들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작품이 예술 작품이건 철학 텍스트이건 가리지 않고 다 너무나 감사하게 그 읽고 체험하고, 제가 뭐 그에 걸맞는 작품을 생산해내지는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생에 왔다가 그런 훌륭한 영혼들하고 서로 연결된 것만 해도 제게는 큰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예술가는 직관과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고, 철학자는 그런 직관과 통찰력을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이런 건데, 교수님께서도 발금 말씀하셨듯이 대중 예술도 중요한 어떤 의의를 지닐 수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 고유섭하고 서영은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예술에 들어와 있는 작품이잖아요. 근데 한국 드라마나 영화나 가요 같은 대중문화에서 어떤 철학적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신 작품이 있으신가요? 일단 그 화면에 있는 건 뭡니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저도 이거 인터넷에서 가져온 거라 다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 나오는 게 이제 넷플릭스에서 그 얼마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오징어 게임 이거죠. 그리고 저기 미스터 선샤인 장면 거. 누구시죠? 배우분의 이름을 잘 모릅니다. 네. 제가 사실은 막 드라마를 많이 찾아보는 편이 아니라서. 네. 여기가 네, 제가 이게 또 그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저분은 공효진 씨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열거한 장르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 이문열 선생의 사람의 아들, 철학의 경지에 오른 뛰어난 작품으로 꼽습니다. 그 외에도 찾아보면 좀 더 있죠. 얼마 전에 작곡하신 김성동 선생이 쓴 만다라, 아주 뛰어난 작품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드라마, 영화, 가요와 같은 대중문화 에 대해서는 아마 저보다 그 젊은 후속 세대가 더 많이 공감할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문열 사람의 아들, 굉장히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은 적인데, 저도 그 작품이 그러니까 종교적인 논쟁으로부터 출발해서 인간하고 세계에 대한 굉장히 깊이 있는 성찰로까지 나아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높이 평가하신다고 하니까 또 반갑네요, 굉장히. 다음은 또 질문을 약간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그 제 개인적으로 우리와의 철학적 대화에서 제일 흥미로웠던 부분은 교수님과
김영교 교수님 사이의 논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김영교 교수님의 노장사상 해석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시는 7장이 전 재밌었는데, 김영교 교수님은 그러니까 벨기에 루벤대학교에서 원래 프랑스 철학을 전공하신 분이시죠. 근데 데리다의 해체주의를 노자와 장자에 대한 해석에 독창적으로 적용하셔서 국내의 도가 철학 연구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신 분으로 잘 알려져 있죠. 개인적으로 저도 대학교 초년생 시절에 김형렬 교수님이 쓰신 그 사유하는 도덕경이라는 책, 그리고 데리다의 해체 철학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기억이 있거든요. 거기서 김형렬 교수님이 화광동진이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빛과 먼지가 같이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걸 가지고서 노장 사상과 데리다 사이의 유사성을 설명해 주는 방식이 그 주석적으로도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했고, 저는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한동안 그 도가 철학하고 해체주의 저도 매료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제 교수님과 김영우 교수님 사이에 노장 철학을 둘러싼 그 논쟁이 더 관심이 갔는데, 근데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그 논쟁이 약간 헛돌다가 끝난 것 같다라는 인상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김영우 교수님이 첫 번째로는 노장 사상과 데리다 사이에 대칭성에만 너무 지나치게 주목한 나머지 비대칭성을 보지 못한 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셨고, 또 도의 논리와 문법을 해명하고자 하는 그 김영우 교수님의 시도가 오늘날의 형식 논리학에 비춰봤을 때 좀 다소 부당한 논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뭐 같은 것은 다른 것에 다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형식 논리학적으로 좀 정교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고 또 지적하셨고, 또 유명과 무명에 대한 김영렬 교수님의 해석들이 좀 주석적으로 정당화되기 힘들 것 같다라고도 의문을 제기하셨잖아요. 근데 제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아쉬웠던 거는 김영렬 교수님께서 아무래도 프랑스 철학을 전공하신 분이다 보니까 형식 논리학적인 그 교수님의 테크니컬한 문제 제기들에 좀 익숙하지가 않으셔서 교수님이 제기하신 그 비판의 요지를 좀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하시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의적, 당의적, 유의적을 김영규 교수님이 구분하셔서 대답은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약간 좀 그 논지가 서로 잘 안 맞는다, 너무 원론적인 그 대답이 주어졌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좀 더 재밌는 부분들은 교수님과 김영규 교수님 사이의 논쟁을 지켜보면서 거기에 또 코멘트를 다시 그 서강대 김영건 교수님하고 또 율곡연구원 연구소 박원재 교수님 선생님한테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영건 선생님은 이제 같은과 다른, 안과 박에 대한 김영렬 교수님의 해설이 모순 개념이 아니라 논리학적으로 반대 개념이라고 보게 되면, 모순과 반대가 반대 개념이라고 보게 되면 그 도의 문법과 논리를 형식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시를 하셨고, 박원재 선생님은 그런 김영렬 교수님이 그 노장을 데리다 틈 속에서 해석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승종 교수님도 또 김영렬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노장 사상을 비트겐슈타인과 들레즈 식으로 해석하는 똑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또 문제를 제기하셨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그 두 분의 그 문제 제기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든지 교수님의 비판을 이 책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아서, 그래서 그 두 분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은 어떤지 또 궁금하거든요. 제가 다루고 있는 우리와의 철학적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고 하신 분들이 또 여러 계십니다. 너무 아깝죠. 원래는 살아계신 분들이 살아계실 때 이 책을 준비하고 냈어야 되는데, 제가 부지런하지 못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뒤에야 이 책을 이제 상쇄하게 되었는데, 김영경 교수님도 이제 이 땅에 안 계시죠.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께서 제가 비판을 했을 때 이거 깜냥이 안 되는 애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냥 사살 봐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너한테는 이 정도 얘기면 됐어 라는 식으로 봐줘가면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것 같고, 그래서 그 유석 씨는 그 김영렬 교수님의 답변이 좀 미흡하고 아쉬웠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있지만, 워낙 내공이나 또 나이에도 차이가 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좋게 봐주시면서, 넘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동양 철학의 그 원전과 이에 대한 학술적인 성과들을 제가 연구할 때마다 느끼는 게 논리적인 일관성에 대한 감수성이 좀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뭐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니 도를 깨달았는데 내가 논리가 이게 문제가 돼? 이런 거들은 말이에요. 저는 그런 그 논리를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그런 거드름이 굉장히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반항의식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깨달았다는 분에게는 딴지를 걸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아니 논리라는 게 학문의 알파와 오메가인데 그걸 저렇게 쉽게 건너뛰어도 된다는 말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제가 김영렬 교수님께 투사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왜냐하면 교수님은 거드름과는 전혀 무관한 아주 모범적인 철학자이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영렬 교수님과 저 사이에 일어났던 지상 논쟁을 살펴보신 그 김영관 선생님의 비판은 제가 보기에는 모순 개념과 반대 개념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잘못된 것입니다. 김영원 교수님도 아쉽게 지난달에 작고하셨는데 지난달 만나요. 그 일단 두 개념들이 모순 관계에 있으려면 그 개념들이 적용된 사례들이 동시에 참일 수 없고 동시에 거짓일 수도 없어야 합니다. 반면에 두 개념들이 반대 관계에 있으려면 그 개념들이 적용되는 사례들이 동시에 참일 수는 없지만 동시에 거짓일 수는 있어야 합니다. 근데 같은과 다름을 적용한 사례 중에서 저는 동시에 거짓일 수 있는 경우가 과연 있는지 의심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제 책에서 상론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직접 여러분이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박원준 선생님이 제기하신 지적, 이승정 선생님도 결국 그 들레즈와 데리다를 그 묶어서 미안합니다. 노장을 비텐슈타인과 들레즈의 품속에서 해석했다는 점에서 김영효 선생님이 하신 작업과 똑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지 않느냐 라는 비판은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선생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더 분발해야겠죠. 그러면 좀 더 그 세부적인 질문들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게 김영호 교수님의 책이죠. 노장사상의 해체적 독법. 근데 그 교수님이 언급하셨던 대로 김영호 교수님이 사용하신 명제 중에 같은 것은 다른 것의 다른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교수님께서는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서 그 물리학적으로 따지면서 그 김영 교수님께 논쟁을 거셨죠. 근데 저는 이 명제가 그러니까 동일성이 차이성에 비해서 파생적이다라는 그런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같은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른 것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김영 교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은 우리와의 철학적 대화 1장에서 교수님께서 동일자의 해체라는 그 태제를 가지고서 현대 철학의 전반적인 성향을 설명을 하셨잖아요. 전반적인 지형도를 설명하시면서 이전까지는 철학자들이 동일한 하나의 이론, 실제 어떤 체계 속에 다른 것들을 다 집어넣으려고 하셨는데 그런 식의 시도들이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하셨잖아요. 그 비판과 김영우 교수님의 주장이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주 훌륭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저는 후학들로부터 이런 비판을 받을 때 아주 기쁩니다. 제가 미처 짚어내지 못한 부분을 칼같이 짚어내는 게 너무 자랑스럽죠. 고맙습니다. 이것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기 계신 분이 이제 서강대학교 그 김영관 선생님이시고 저가 서강대 있을 때 굉장히 좋아했고 굉장히 존경했던 선생님이신데 근데 김영관 선생님에 대해서도 그 똑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김영건 교수님이 선생님이 이제 같은과 다른 안과 밖의 이원적 구도에 대해서 반대 관계라는 이
개념, 논리학의 개념을 가져와서 설명한 방식도 교수님이 책 1장에서 중심과 주변이라는 그 이원적 구도를 해체하신 방식과 저한테는 굉장히 유사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교수님이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김영동 교수님의 그 텍스트만 보면은 어떤 모순 관계와 반대 관계를 좀 혼동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과 다른 안과 밖을 반대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전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과 다른 안과 밖이 그 모순이라는, 모순이 아니라 반대 관계라는 김영동 교수님의 설명이 일종의 부연 설명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 김영동 교수님이 본래 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같은 다른 안 밖 유무, 성속, 존재, 의미 이런 것들이 고정된 본질이 없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설명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김영동 교수님을 읽으면은 그것도 교수님의 이, 그 중심과 주변에 대한 데리다적인 비판과 일맥상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네, 그것도 합당한 그리고 필요한 해석입니다. 이런 부연이 있어야만 김영용 교수님의 논제도 제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 하늘에서 김영용 교수님께서 유석 씨의 그 놀라운 해석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달에 유명을 달리하신 김영범 선생님도 그리고 좋아하실 것 같고 두 분 다 그리 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그러면 받아들인다고 하신 건 박원재 선생님의 지적인가요? 동아시아 사유로부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했던 그 지난번 토론하고도 일맥상통한 것 같은데, 그때 저희가 이제 비트겐슈타인과 장자의 자연주의, 데리다의 해체주의, 들레즈의 차이의 형이상 간의 그 차이를 살폈잖아요. 그러면은 박원재 선생님의 지적도 그런 맥락에서 받아들인다고 하신 건가요? 그렇죠. 모든 관계는 유사성과 차이성이 수줄과 날줄로 엮이기 마련인데, 비교 철학에서는 양쪽을 공평히 잘 해야 되는 그런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이 제일 부족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들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박이문 교수님에 대한 질문들을 좀 해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교수님 책에서 발견한 가장 반가웠던 이름이 이제 박이문이라는 이름인데, 왜냐면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수능 공부가 너무 싫어서 현실 도피를 하느라 그 읽었던 철학책 중에 박이문 교수님이 쓰신 현상학과 분석 철학이라는 이 책이 있었거든요. 그 책이 저한테 정말 그 유익한 책이었어요. 굉장히 전문적인 학술 서적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평이한 언어로 쓰여 있고, 그러면서 20세기 철학의 거대한 그 전반적인 맥락들을 너무 잘 소개해 주고 있어가지고 철학을 처음 접했던 저한테 굉장히 지적인 자극을 주었거든요. 특히나 그 박인홍 교수님은 글을 굉장히 담백하면 담백하게 쓰시면서도 폭넓은 어떤 지식을 그 안에 담고 있어서 굉장히 존경스러웠는데, 근데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박인홍 교수님의 둥지의 철학이나 아니면 존재와 표현 같은 다른 책들도 찾아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 책장에는 지금 제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기숙사 책장에는 박인문 교수님 전집이 제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꽂혀있고 지금도 가끔씩 이렇게 빼서 찾아보고 하는 이런 책인데, 그 제가 사실 얼마 전에서야 이승종 교수님께서 박인문 전집 그 간행위원 중에 한 분이셨다는 걸 제가 얼마 전에서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래서 더 이제 반가웠고 재밌었는데, 교수님께서 어떤 점에서 박인문 교수님의 철학에 영향을 받으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의 철학적 대화 제8장에는 사실은 박이문 교수님의 철학의 어떤 결함이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주로 펼쳐져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박이문 교수님의 그 사상 중에 어떤 게 가치 있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지가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 말이 좀 길어지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박이문 교수님께 이제 인상을 받았던 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저는 박이문 교수님이 존재와 의미, 사물과 의식, 자연과 자유 같은 이런 서로 대립한 극들이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이 세계를 만들어가고, 우리가 그런 갈등 속에서 시적인 체험들을 하게 된다라는 이런 식의 그 어떤 세계관을 제시하는 것들이 대단히 통찰력 있고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했고, 또 두 번째는 박이문 교수님이 그 현대철학의 한 사조로서 현상학과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술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학비평 작업이라는 게 사실은 현상학과 문학비평이 다른 작업이 아니다, 그게 같은 일맥상통하는 작업이다 라고 한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마지막으로는
하이데거나 데리다를 소개하는 박희문 교수님의 그 설명 방식이 저한테는 되게 좀 그 감명 깊었는데, 하이데거와 데리다를 본인 그 사람들의 말 그대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관점에서 충분히 소화하신 다음에 아주 적극적으로 비판하면서 해설하시는 것도 박희문 교수님의 매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로서는 지금까지 박희문 교수님만큼 솔직하게 고전적인 철학자들을 소화하시면서 자기 생각을 막 말하시면서 막 비판하시면서 이렇게 그러면서도 설득력 있게 논지를 전개하시는 분은 보기가 어려웠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점에서 박희문 교수님께 주목하게 된 것인가 궁금하거든요. 유석 씨처럼 저도 박희문 키드입니다. 그 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박희문 선생님이 제게 들려주신 말씀 중에 이런 부분이 생각이 나네요. 프랑스에 유학하실 적에 선생님의 지도 교수가 다른 분이 아닌 자크 데리다였던,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 공부하시던 학교에서 그 강의를 하신 분이 다름이 아닌 지르 둘레즈였고요. 또 선생님의 그 저서를 프랑스어로 출간하는데 도움을 주신 분이 다름이 아닌 우리나라에는 섬이라는 그 에세이 집으로 유명한 장그르미에였다. 다 그 이 바닥에서는 레전드급의 분들이 선생님을 이렇게 키워내고 조련한 인사들입니다.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그 서구 지성사의 그 족적을 남긴 훌륭한 유령들이죠. 그르미에, 데리다, 들레즈 이런 분들이 이렇게 선생님을 그 가호하고 이끌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 유석 씨가 그 박인문 교수님의 철학에서 배운 점, 그리고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공헌점도 이런 거를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 글에서는 이 책에, 그 제 책에 실려 있는 박인문 선생님에 대한 챕터를 보면 선생님을 비판만 했는데, 돌아가신 박인문 선생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싶네요. 그 비판은 박인문 교수님에 대한 저의 사랑법입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지 않는 학자에 대해서는 비판도 안 해요. 비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분들에 대해서만 비판을 합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셨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방금 말한 제 기숙사 책장에 있는 박인문 전집이거든요. 네. 이게 박인문 전집이 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저는 돈이 없어서 특별판 싼 걸로 구매를 해서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되는데, 더 비싼 건 까만색이 되는데. 네. 근데 교수님께서 인상적으로 읽었던 박인문 교수님의 책 중에서 한 권을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학창 시절 읽었던 하나만의 선택이라는 작품을 제가 박인문 교수님에 대한 저의 첫사랑으로 꼽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자크 데리다를 처음 알게 되었죠. 우리나라에는 그 당시만 해도 그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을 그런 시대였는데, 선생님의 은사였으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데리다의 사상을 소개하시고 해석하셨죠.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 무엇보다도 교수님에게서 바람직한 철학자의 초상을 발견했다는 점, 거기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책 제목이 그 시사하듯이 선생님은 세속의 모든 그 유혹들, 부나 명예 뭐 이런 그 권력 이런 거 다 마다하시고 오직 하나만 선택하시는 겁니다. 진리 하나. 거기에 자신을 다 쏟아부은 진정한 의미의 부도자로서의 철학자이고, 그분이 저와 동시대, 저와 같은 캠퍼스에서 연구하셨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 책에서도 언급하셨듯이 박인문 교수님이 부도자적인 자세로 철학을 했다는 점에서 본받아야 되는 철학자라고 생각하셨나 보네요. 다음 질문은 이건데, 제가 보기에는 박인문 교수님의 철학은 칸트주의적인 그 사유의 구도 위에서 전개된다는 점에서 칸트 철학의 한계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박인문 교수님은 소위
그러니까 존재 의미 매트릭스라는 표현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존재와 의미라는 이 쌍으로 세계를 설명하시면서 그 둘이 하나다라는 걸 강조를 하셨는데, 근데 그게 마치 이제 현상계와 예지계, 그러니까 현상과 사물 자체 이 쌍을 가지고서 세계를 설명을 했던 칸트와 굉장히 유사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칸트를 비판할 때 그 지적하는 사물 자체의 문제라던가, 그리고 헤겔이 칸트를 비판하면서 칸트는 주관주의에 빠져있다, 자기의 현상을 넘어서는 사물 자체를 결코 알 수 없는 대상으로 상정한다는 점에서 주관주의자이고 회의주의자다 라고 했던 뭐 이런 비판들이 박인문 교수님 철학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역시 타당한 비판입니다. 그런데 저는 칸트를 읽을 때 느낄 수 없었던 사유의 풍성함, 성찰의 아름다움, 스타일의 담백함, 글의 명징함, 이런 것들을 박인문 교수님의 작품에서 발견하곤 합니다. 큰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칸트 철학이 사실은 그 굉장히 이론적이고 무미건조한 문체로 되어 있는데, 근데 박인문 교수님의 철학은 확실히 그 문학적이면서도 어떤 삶의 일상적인 그 문제들하고 직접적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저도 읽으면서 글이 참 담백하고 감동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인데, 교수님은 박인문 교수님과도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셨잖아요. 박인문 교수님과의 어떤 일화들 중에서 재밌었던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화면에 있는 청년은 저의 리즈 스트링하는 분인데, 선생님이 포항공대 재직하실 때 서울에 올라오시면 꼭두 새벽에 제게 전화를 하곤 하셨습니다. 당신이 묵고 계신 메트로라는 호텔로 당장 나오라는 호출입니다. 지금도 이 마르코 호텔이 종로 어디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자다가 깨서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옷을 추고 입고 캄캄한 새벽에 그리로 달려왔습니다. 교수님은 저를 만나면 뭐 인사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제가 막 달려오는데 저한테 진리가 뭐야? 뭐 이러십니까? 인생의 의미가 뭐지?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선생님이 진심이 담긴 거예요. 호텔 컨실리어지도 잠에서 안 깨었는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어둑덕하는 그 거의 컴컴한 호텔 로비에서 선생님하고 제가 둘이 앉아서 철학적인 대화에 몰입하던 그 시절, 그리고 선생님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박인문 교수님도 이제 괴짜 기질이 있으셨던 것 같네요. 근데 물론 철학자들은 소크라테스 때부터 다 괴짜였지만 근데 박인문 교수님도 그런 괴짜 성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성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었고 많은 작품들을 남길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질문으로 그럼 넘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본 게 교수님의 그 우리와의 철학적 대화에는 다소 구분되는 좀 두 가지 방향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교수님은 이 책에서 한국 철학 공동체 내에서의 대화와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한국 철학자들끼리의 대화와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라는 이런 주장을 강조하시면서 그러니까 한국에도 뛰어난 철학적 성취들이 존재한다 라고 이제 지적을 하시죠. 두 번째는 근데 좀 다른 결인데, 한국 철학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다, 한국의 어떤 독자적인 문화소가 있다, 이런 주장을 또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저는 이 두 가지 논의가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하진 않는데, 다만 이제 동시대 한국 철학자들 사이의 비판적인 대화는 굳이 한국이라는 그 정체성이 없이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김영문 교수님이 해체주의적으로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해석하셨고, 박인문 교수님이 그 둥지의 철학이라는 이 본인의 길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게 반드시 어떤 한국이라는 독자적인 문화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철학적인 성취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물론 또 그분들은 자랑스러운 또 한국 철학자들이지만 사실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활동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 나면은 그분들의 철학 속에 어떤 한국이라는 정체성이 따로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오늘 언급되진 않았지만 그 유명한 재미 철학자
김재권 교수님 있잖아요. 김재권 교수님이 그 심리철학에서 수반이론으로 유명하신데 그분이 심리철학에서 한국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따로 상정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라는 이런 정체성에 주목하지 않고서도 국내에 뛰어난 철학적 성취들과 비판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런 한국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문점 이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은 어떤 이유에서 한국에도 뛰어난 철학적인 성취들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넘어서 한국에도 어떤 독자적인 문화도가 존재한다라는 주장까지도 제시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유석씨의 지적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한가해. 맞는 말도 주변의 상황을 좀 보아가면서 이 우리나라 주변의 그 이웃 나라들이 다 무시무시한 나라들입니다. 중국 한반도를 복속시키려는 큰 기획하에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자신의 것으로 전유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죠. 일본은 또 어떻습니까?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도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이런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한국이라는 정체성을 한국인이 주목하지 않거나 스스로 부정하는 건 이건 무장해제나 이적행위에 가깝습니다. 다 호시탐탐 여기를 노리고 있는데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한중일 삼국 중에서 제가 여행하면서 느끼게 된 말은 한국처럼 제사를 깎아먹는 나라도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한중일 이 세 나라를 비교해 봤을 때 중국과 일본은 본인들의 어떤 고유한 정체성을 굉장히 강조하려는 성향이 보이는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다는 게 유독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적이라는 말씀이에요. 다음 질문인데 우리나라 철학계가 굳이 한국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철학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적인 정체성이라는 게 어떤 점에서 굳이 필요할지가 좀 의문이 되기도 하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그 불세출의 역사학자인 신채호 선생이 이런 말을 하셨죠. 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되고 공자가 들어오면 조선의 공자가 되지 않고 공자의 조선이 되며 무슨 주의가 들어와도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의 조선이 되려 한다. 그래서 도덕과 주의를 위하는 조선은 있고 조선을 위하는 도덕과 주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조선의 특색이냐? 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도 답변하세요. 특색이라면 특색이지만 이건 노예의 특색이다. 이게 신철 선생님의 결론, 일갈입니다. 조선 500년 동안 우리에게 채화된 사대주의의 본질이 노예도덕이라는 것을 그분이 간파해내시는 거죠. 이 정체성 회복이라는 것은 노예근성으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사조들을 받아서 사대주의적으로 섬기기만 하지 본인의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지 않는 게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한국이라는 어떤 정체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저는 질문 자체에 대해서 계속 만족스럽지 않네요. 왜냐하면 그 질문 안에 즉 한국이라는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이냐라는 질문 안에 공시적인 본질주의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러한 본질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해체주의적인 그리고 포스트 모던적인 역사 철학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정체성은 전적으로 통시적인 계보학의 문제거든요. 본질보다는 역사적인 흐름을 짚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제는 다음 강좌의 텍스트인 우리의 역사의 철학적 쟁점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고정된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여기로 흘러왔는지 계보를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또 세계화 시대에 한국이라는 정체성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이런 비판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람직한 의미로 이해했을 때 세계화라는 것은 니체가 스케치했던 호메로스의 경쟁을 지향합니다. 호메로스의 경쟁이라는 게 뭐냐 하면 니체가 구상만 해놓고 쓰지 않은 책의 이름인데요. 각 나라와 민족이 저마다의 아레테, 즉 저마다의 장기를 뽐내는 경연, 이게 호메로스의 경쟁입니다. 근데 나라와 민족을 부정하는 사람은 뽐낼 장기가 없는 사람, 근본이 없는 노예나 뜨내기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고향을 버린 사람이 아니라 고향을 세계에 알리려는 사람이 진정한 코스모폴리탄의 자격이 있고 호메로스의 경쟁도 그런 자격으로 참가합니다. 그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시인 노발리스도 철학은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향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그냥 자신의 정체성을 내세울 수 있을 때야 그래서 세계화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화 시대에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 또 거기서부터 보편성도 성취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너무 짧게 시간이 남았지만 한두 분 정도 피드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해 주시죠. 잘 읽을게요. 그럼 질문하시기 전에 우리 물러갈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우리 역사의 철학적 쟁점을 가지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